안녕하세요. 아주TV 이수환의 국제레이더입니다.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는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입니다. 이를 계기로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만 중국을 세 차례 방문했던 만큼 시 주석의 연내 답방은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시 주석의 방북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등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. 현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. 미국은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 채택 간의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중국은 현재 미국과 힘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시 주석은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시 주석의 방북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더 꼬이게 될 경우 미중 무역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리하여 시 주석의 방북이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